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닭강정 의문의 그러니까 배달된 의문의 기계에 우리 딸 리나가 들어가서 안재홍 씨가 이제 놓친 그 닭강정을 외치게 되는데 그 기계가 얘기하는 대로 변하는 그런 기계예요. 그래서 닭강정으로 변해서 그 딸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우리 또 미나를 흠모하는 우리 고백중 씨와 같이 고군분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저 뒤에 있는 저 기계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저 안에 들어가서 또 어떤 변화를 맞이하는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뭐 우선 소재를 찾고 있었고요. 웹툰 원작으로 소재들을 찾고 있었고 이거 재미있겠다 싶은 건 다른 제작사가 먼저 가져갔더라고요. 뭐 남는 거 없냐 했는데 그냥 한번 보시라고 저 회사에서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봤는데 처음에 약간 헛웃음이 났는데 이게 계속 보게 만드는 힘이 있더라고요. 이게 뭘까 하다가 며칠 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가지고 우선은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행히 제작사에 물어봤더니 이거 하겠다는 사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막 극한 직업이랑 멜로가 체질 직후라서 자신감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이야기의 장점이 분명히 있었고 주제를 조금 확장시키면은 더 재밌는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다라는 계산도 있었고요.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 그냥 이 소재 자체, 이 설정 자체가 매력인 것 같아요. 네. 소재 자체가 매력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닭강정으로 변하는 그 자체가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좋게 말하면 매력적이죠. 네, 감독님 말씀처럼 그냥 한 줄 로그 라인이 굉장히 신선했어요. 닭강정으로 변한 딸을 구하는 좋아하는 남성과 또 아빠의 고분분투 이야기. 그게 재밌었는데 그게 맨 앞에 전면에 딸이 닭강정으로 진짜 변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했고 그 다음 이야기들이 상상했던 것들 이상으로 계속 전개되는데 그 큰 매력에 빠져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겠구나 하는 설레임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대본을 보는데 정말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걸 넘어서 정말 상상조차 해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 신나고 아주 쾌감 넘치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치 정말 닭강정을 먹는 것처럼 맛있고 아주 기분 좋아지는 그런 작품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함께 하고 싶었고 한번 맛보면 멈출 수 없는 맛을 가진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1회를 보면 이제 2회를 계속 봐야 하는 그렇죠. 네, 그렇죠. 끊을 수가 없는 어느 순간 10회를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와, 이 안재홍 씨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 작품을 지금 추천하고 계시는 또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전 일단 좋은 기회로 닭강정이라는 작품의 대본을 읽게 됐는데 우선 대본을 볼 때부터 너무 전 막 웃으면서 봤어요. 혼자서.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꼭 하고 싶다고 바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원래부터 이병헌 감독님 작품을 워낙 좋아했었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가 멜로와 체질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갑자기 프로포즈 실제로 그래서 네. 멜로와 체질 대본집도 막 선물 받고 그랬었어요. 제가 진짜 팬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네 같이 한번 작업을 하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병헌 감독님 굉장히 지금 네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셔서 예, 이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을지 또 예측이 되는 것 같은데요. 최선만 모든 기계 사장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딸 아빠고 그래서 딸이 잘 살고 있다가 평범하게 살고 있다가 딸이 이제 닭강정으로 변해서 최선을 다해서 딸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인물입니다. 일단 닭강정으로 분한 우리 김정 씨가 영혼을 갈아 넣었기 때문에 진짜 닭강정 자체가
진짜 우리 딸로 보였고 진짜 테이큰의 리암 리슨처럼 네. 몰입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지금 이제 리암 리슨이 보고 있어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빅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와, 리암 리슨과 류승룡, 류승룡과 리암 리슨의 빅매치가 닭강정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정말 세계적인 또 작품이 하나 탄생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우선 은퇴 미매 시초로서 어느 정도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번에 제가 맡은 고백충이라는 역할은 저희 모든 기계의 유일한 인턴 사원이고요. 그리고 사장님인 최선만 사장님의 딸인 김유정 배우가 연기한 미나를 남몰래라고 생각하지만 아주 티나게 짝사랑을 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미나 씨가 닭강정으로 변해버린 이 정말 황당무계한 이 사건을 목격한 유일한 목격자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짝사랑하는 미나 씨를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최선만 사장님과 함께 정말 상상 초월의 고군분투를 하게 되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우선은 처음에 시나리오를 보고 대본을 보고 그리고 웹툰을 그 다음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봤어요. 근데 웹툰을 보자마자 느낀 건 이거 내가 해야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직관적으로? 정말 생김새랄까요? 그게 참 많이 흡사하다는 인상을 받았고 그래서 외적으로는 뭐 가르마 정도 탔다? 뭐 그 정도만 했는데 참 많이 유사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 이 원작 웹툰에 저 인물이 저 캐릭터가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구현해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적으로는 또 이 정말 뭐랄까요 정말 이 마성의 매력을 지닌 이 웹툰만이 가진 어떤 분명한 언어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작품에 맞는 화법은 무엇일지를 고민을 하고 이 작품에 맞는 톤 앤 매너를 구사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제가 맡은 최미나라는 캐릭터는요, 제 모든 기계 사장님이신 최선만 사장님의 딸이고요, 하나뿐인 딸이고, 아버지의 회사에 놀러 갔다가 이제 의문의 기계에 들어가서 닭강정으로 변하게 되는 캐릭터입니다. 놀랐고, 한번 재밌다고 하시니까 한번 읽어봐야겠다 했는데 사실 뭐 제 역할이 닭강정으로 변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놀라움보다는 그 시나리오 자체에 좀 놀라움을 느껴가지고 이런 제가 이런 스토리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를 이 닭강정 대본을 보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뭐 닭강정으로 변하든 아니든 뭐 같이 참여해서 촬영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에 네 그랬습니다. 아니 그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닭강정으로 변하게 되면서 뭐 제가 등장을 하긴 하지만 굉장히 짧고 굵게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미나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그냥 재밌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현장에 놀러 가는 기분으로 이렇게 갔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지금 뭐 와이어도 타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해서 그런 재미를 또 느꼈던 것 같아요. 닭강정 탈도 쓰고 네 그런 게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저희도 닭강